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돌산갓 물김치를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돌산갓이든 홍갓이든 청갓이든 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담으면 되거든요. 밀가루 풀부터 끓여놓겠습니다. 종이컵 1컵 정도의 밀가루에다가요. 먼저 물을 끓인 다음에, 이렇게 많이 끓일 때는 물을 먼저 끓인 다음에 이렇게 넣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이제 발발 끓여 놓겠습니다. 물을 좀 더 붓고요. 자, 총 한 5리터의 국물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이렇게 덩어리진 거는요, 걷어내면 됩니다. 오늘 요 갓은요, 2kg 정도 되고요. 먼저 좀 씻어서, 절이는 가격 없이 그냥 씻어서 바로 담아보겠습니다. 밀가루 풀은 이렇게 이제 식혀두고요. 혹시 찹쌀 풀로 하고 싶으면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가능하면 밀가루 풀이나 아니면 보리 가루 풀이 좀 좋기는 좋아요. 왜냐면 다 삭고 나면 국물이 좀 맑은데요. 찹쌀 가루로 풀을 써놓으면 좀 약간 찹쌀 가루에 그게 좀 안 삭고 남아있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찹쌀 가루를 쓰셔도 되지만 기왕이면은 이렇게 밀가루나 보리 가루가 낫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담아먹기 때문에 깨끗하게 씻어서 이렇게 물기를 빼서요. 바로 통에다 담아놨습니다. 요거는 지금 한 5리터 정도 되는 국물이거든요. 일부를 덜어놓겠습니다. 자, 3분의 1 정도 덜어놨습니다. 이렇게 다진 마늘 한 주먹을요. 이 밀가루 국물로 하면 됩니다. 믹서기로 아주 곱게 갈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건더기가 남는 게 없거든요. 여기다가 국물을 조금 더 넣고요. 자, 요 믹서기 입으로 국물을 조금만 넣겠습니다. 넣어줍니다. 멸치 액젓을 이렇게 5스푼, 50ml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소금 간을 하는데요. 여기 고운 소금 종이컵 한 컵을 넣겠습니다. 짜게 해서 이대로 여기다 붓으면 이게 좀 절여져서 그 간이 좀 짭짤하게 맞아둘 겁니다. 근데 이렇게 남겨놓는 이유는 나중에 이걸로 간을 맞춰라고 남겨놓는 겁니다. 생강 쓰시고 싶으면 조금만 쓰시고요. 생강은 좀 마늘보다 아주 적게 좀 넣으시고요. 저는 이제 단맛 안 나는 물김치를 하지만 혹시 다르게 드시고 싶으면 여기다 넣으시면 돼요. 여기 지금 한 3리터 정도 물이 되거든요. 자, 이거를 이렇게 고운 소금을 2스푼 더 넣겠습니다. 종이컵 한 컵과 2스푼의 소금을 더 넣었습니다. 여기 좀 많이 짜야지 갓에 양이 많잖아요. 이걸 다 절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멸치 액젓을 넣으실 때 너무 그 쿰쿰하게 삭은 거는 안 넣으시는 게 좋고요. 좀 멸치 액젓이 좀 그래도 좀 신선한 거 있죠. 좀 냄새 덜 나는 거. 그런 거 넣는 게 좋습니다. 너무 쿰쿰한 거 넣으면 이 자체가 나중에 김치가 좀 많이 쿰쿰해지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부어줍니다. 골고루 가도록. 양파는 작은 거 한 두 개 정도, 아니면 이거는 좀 큰 겁니다. 큰 양파 한 개 정도. 자, 이것도 이렇게 올려줍니다. 요거는 지금 저는 대파인데요. 좀 작은 거라서 그렇고, 큰 거 한 뿌리 정도 대파를 이렇게 굵게 썰어서 올려줍니다. 몇 시간 후에, 한 2시간 후에 보겠습니다. 2, 3시간 후에 이렇게 뒤집어서요. 놔둘 겁니다. 8시간 지났거든요. 이게 국물이 짜기 때문에요. 이렇게 집이 따뜻해도 아무리 놔둬도 이게 금방 맛이 들진 않습니다. 김치가 짤 때는 빨리 맛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놔두면 됩니다. 뒤적거려주면서 완전히죠. 이렇게 숨이 다 죽을 때까지 놔두면 돼요. 이대로 놔두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대로 놔뒀다가 맛 들고 난 다음에 나머지 국물을 부어주면 되거든요. 이대로요. 한 일주일씩 놔둬도 됩니다. 베란다 같은데 좀 시원한 데다가 한 일주일씩 이렇게 놔둬도 됩니다. 이거는요, 이렇게 좀 짜게 익히는 게 맛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지금 요거 준비해둔 국물 있죠? 이거는 냉장고에 넣어두면 돼요. 냉장고에 넣어뒀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익힌 다음에 물을 부어서 간을 맞추겠습니다.
이렇게 덮어서요. 베란다 같은 데 놔두면 돼요. 한 4일, 5일 정도? 길게는 일주일까지 놔두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그 일주일 후에 여기 짜기 때문에 금방 맛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을 부어서 간을 맞춰주면 됩니다. 국물의 양은 많이 잡고 싶으면 많이 잡아도 됩니다. 근데 그거는 국물의 양을 많이 잡게 되면 그거 해야 됩니다. 간을 좀 더 맞춰줘야 돼요. 이 전체적인 국물이 너무 싱겁게는 맞추면 안 됩니다. 약간은 좀 짠듯하게 맞춰놔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안 상하고 안 물러지고 오래갑니다. 자, 이제 일주일 지났으니까 이제 김치 냉장고나 냉장고에 넣어두면 돼요. 통은요, 좀 작은 곳으로 옮겨 담으면 됩니다. 이건 너무 크니까 작은 곳으로 옮겨 담고요. 지금부터는 간도 맞춰줬고 어느 정도 익었기 때문에 냉장고에 넣어두면 됩니다. 안 절이고도 간단하게 담을 수 있는 갓 동치미입니다. 다르게 드시고 싶으면 이제 미리 간을 하시면 되고요. 또 그냥 이 자연적인 김치 국물 맛으로 이제 드시는 거 좋아하면 그냥 이대로. 자, 양파나 대파는 국물 속으로 이렇게 밀어 넣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드실 때 꺼내서 잘라서 나눠서 이제 꺼내서 드시면 됩니다. 끝. 이렇게 맛있는 갓 동치미 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냉장고에 넣어두면 이게 빨리 좀 안 삭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누른 것도 있고 덜 삭아서 파란 것도 있거든요. 여기 좀요, 물김치는 좀 약간 간을 조금 짭짤하게 해서 담아서 냉장고에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국물이 너무 싱거우면 이게 얼거든요. 근데 국물이 약간 간이 짭짤하면 이게 잘 안 옵니다. 따로 덜어서 국물도 이렇게 따로. 짭짤하게 맞춰놓거든요. 이렇게 하면 풋내도 안 나고 맛있게 익고 또 오래 보관도 되고 좋아요. 새콤은 한데 좀 짭짤합니다. 단맛을 좋아하시는 분은 여기 사이다를 타시면 돼요. 아니면 이렇게 저처럼 물을 이렇게 생수입니다. 조금 간을, 요거는요, 냉장고 보관할 거니까 약간 슴슴하게 내 입에 맞춰놓으면 됩니다. 딱 좋아, 딱 좋아. 자, 그럼 이거는 김치 냉장고에 다시 이렇게 보관을 하면, 자, 이거는 짭짤하기 때문에 오래 보관도 가능해요. 이렇게 통에 담아서 이렇게 뚜껑 덮어서요, 이렇게 냉장 보관하면서 이제 드시면 돼요. 빨리 무르지도 않고 오래 드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알싸한 갓 동치미입니다. 아우, 시원해요. 그리고 안 달아서 전 좋아. 김치 국물 같은 거 달게 드시는 것도 좋지만 이건 완전 옛날 맛이거든요. 그 달지 않아도 이게 시원하고 맛있습니다.